바쁜 일상 속에 한 잔의 여유. 이디야 커피. 이것이 바로 커피 한 잔의 진심이 아닐까. 본인 있는 진심을 좀. 안녕하세요. 방구천재 신드롬 정준하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로도 오늘이 아마 시즌 마지막 촬영.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이. 야. 여기 강남 한복판에, 야, 이 땅을 이제 산 거야? 여기 신입사원은 좀 기티날 것 같아, 느낌이.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오, 야, 이거 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디야 커피 상품기획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강종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되세요? 이제 이디야에서 일한 지 6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어떻게 회사 괜찮아요? 회사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근데 뭐 다른 데서 좋은 조건을 해서 오느라. 이거 보면서.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이쁘고 이디야? 와, 이게 여기. 야, 근데 들어오면 그냥 이 빵 냄새, 커피 냄새 그냥 간다 가. 야, 여기 무슨 방앗간이 이렇게 있어.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원두도 로스팅을 하고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도 기사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아, 이거 맛있겠다.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저 여기는 3층에 카페테리아랑 점주님들이 실제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파는 제품군들 이렇게 메뉴판까지 같이 세팅해가지고. 얼굴 굵주구나. 텀블러, 머그, 텀블러. 커피 믹스, 스틱 커피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야, 여기 봐라. 그래, 사실 커피 먹을 때 이렇게 이랑 갈릭 브랜드라 이런 거. 저희가 땀도 많이 있지만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주먹밥이 있어요? 진짜로? 아, 네, 여기 있는 제품들 거의 뭐 제가 다 했다고 해도. 일단은 이분이 뭐 만든 주먹밥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어? 저건 뭐야? 토피넛 라떼는 뭐야? 저희 시그니처 메뉴고요. 토피의 좀 고소한 맛이랑 좀 달달한 맛이 같이 들어간 라떼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주세요, 그걸로. 네. 토피넛 라떼, 토피넛 플래치노랑 토피넛 크로플 하나. 오, 뭘 이렇게 많이 사요? 아, 여기 직원분들이 지금 좀 카페테리아에서 쉬고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괜찮아요? 네네. 부서는? 운영팀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운영팀 슈퍼바이저? 저도 운영팀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네. 직원들이 생각하는 이 회사에 대한 약간 니네 회사 이런 거 없지?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픽업비를 주는데. 옷 사입으라고? 아니, 왜 허름하게 하고 다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래 가면 꼭 이걸 먹어라 다 있을 것 같아 하나씩. 가장 보편적으로 아는 거 이제 토피넛 라떼기는 한데요. 자몽 네이블 오렌지나 유자 피나콜라다를 큰 사이즈로 아이스로 시원하게 마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먹어보면. 들었죠? 자몽 네이블인데. 반갑습니다. 네,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점주님하고 통화하다가. 네, 점주님하고. 마트 부서는 뭐예요 여기는? 저도 운영팀에서 슈퍼바이저. 그래, 여기 운영팀 슈퍼바이저 분들이 많이 쉬고 계시는구나. 이거 피오비 받아서 산 거예요? 네, 저도 피오비 받았어요. 여기는 들어올 때 빨개 벗고 들어오나? 이 회사 내 친구들한테 소개한다. 다니는 사람한테 다닐 맛이 좀 나게 해주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저는 집에서 혼자 사는데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거든요. 벌써 아침, 점심, 저녁 여기서 다 먹어. 옷값 줘. 커피도 여기서 먹고. 아니, 여기서 제일 본인이 생각하는 추천하는 메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토피넛 라떼. 토피넛 라떼가 뭐야 대체? 오, 이게 그야 토피넛 라떼. 토피넛 라떼. 오, 맛있다. 바닐라 라떼와 오곡 라떼가 섞인 느낌?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노도 한 번. 바쁜 일상 속에 이제 한 모금 딱 할 때 마음의 평화와. 아,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무슨 마음의 평화, 무슨 엔돌핀도.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느낌. 아니, 내가 열심히 안 살았어요, 그러면? 주먹밥 한번 봅시다. 아, 난 저게 너무 궁금하네. 포장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잡고 먹는 거야? 또 한 번 크게 베어 드시면 안에 또 치즈도 있어가지고. 만든 거야? 저 혼자 만들지 않고. 본인이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뭐 제가 다 했다고 해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과한인 것 같아서. 네. 이것도 궁금하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무지방 우유인 식물성 크림을 좀 사용해가지고 기존 믹스커피보다는. 와, 엄청 부드럽네. 바쁜 일상 속에. 아, 미안한데. 여유를. 뭐라고요? 한 잔의 여유를. 미안한데 에스프레소 한 잔 먹어보면 안 돼요? 에스프레소는 어떤 것 때문에? 에스프레소에 대한 약간 편견이 좀 있었는데 포르투갈 가가지고 에스프레소 한 잔 먹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앉은 자리에서 16잔을 마셨고. 아, 그렇지. 바쁜 일상 속에 한 잔의 여유. 이디야 커피. 약간의 산미도 있고 좋네. 이것이 바로 커피 한 잔의 진심이 아닐까. 본인의 진심을 좀. 아, 일단 오늘 전단지를 만들어요. 네. 어떤 거를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지. 이번엔 저희가 처음으로 생딸기를 활용한 음료랑 베이커리를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됐는데 전단지 만들기 전에.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신제품을 또 드셔야 됩니다. 나 참 좋아하는데 딸기. 이게 얼마예요? 가격대는 이제 밑에 자막으로 좀. 모르는구나. 그냥 모른다고 하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하나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제 메인으로 밀고 있는 게 생딸기 연유 플래치노예요. 생딸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음료. 그다음에 생딸기 피치 히비스커스, 생딸기 피치 루이보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딸기잼 들어간 거 같은데. 딸기 과유, 그러니까 베이스가 들어간. 그렇죠. 딸기 라떼예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딸기잼. 자, 그러면 일단 달달한 거부터 먹으면 느낌이 없으니 저 히비스커스하고 루이보스 먼저 먹어봐야 돼. 이
이게 생딸기 루이보스 티. 생딸기 피치 루이보스 티입니다. 생딸기 루이 피치 향이 제일 세네. 자, 그다음에 요거 따뜻한 버전이에요. 네. 무슨 향이 조금 생딸기 히비스커스 티. 생딸기 피치 히비스커스. 아, 피치가 꼭 네. 들어가는구나. 피치 못할 사정이. 피치가 원래 향이 좀 강한 과일이다 보니까. 아, 요거 내 스타일이다. 난 요런 약간 새콤하고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윙크할 수 있는. 뭐? 그럼 시원한 걸 또 먹어볼게요. 내년 여름에 엄청 겨울에도 팔려야지.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진짜 그냥 먹진 못하겠어. 이번에 이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아, 숟가락을 갖고 다녀야 돼. 네, 이게 층층이 이제 그러니까 질기는 음료예요. 그래서 휘핑크림이랑 딸기랑 플래티놀을 같이 질긴 다음에 이걸 좀 섞어서. 아 맛있다. 또 연유가 들어가서. 어떤 연유로 이걸? 자 그 다음에 이건 잘 저어서 드시면 되고요. 딸기 우유 그 느낌의 과육이 씹히는. 아 개인적으로 저는 딸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딸기 얘기를 거기 왜 써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도 이디야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베이커리가 브레드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휘핑크림 올리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약간 느낌을 이 딸기의 어떤 상큼함으로 이걸 맞춰줬네. 자, 갑시다. 어떻게 한번 해볼래요? 생딸기가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같은 건 어떤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좀 써온 거 어땠어요, 또? 직원 피복비를 거기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시다. 생딸기가 둘이 전화통화를 하는 거야. 생딸기 한 명이 생딸기 너 어디야? 나? 딸기야. 아, 생각은 그런데. 오, 그 예전에 좀 유행했던 레트로한 느낌의 글씨체. 벌써 딱 오잖아. 여기다 좀 이따가 점도 다 찍고 색깔 넣고. 옆에서 하는 게 없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 네, 충분합니다. 됐어. 괜찮죠? 네. 아, 너무,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예, PT야 시간이네요. 나름 열심히 그려봤어요.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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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와. 와. 어디야? 편하게 누워가지고 나 이디야지. 여기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 편안함, 부드러움, 특별함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자, 한 분 한 분씩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깔끔하고 직관적이고 네. 한눈에 싹 들어와갖고 포스터로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딱 그림으로만 봐도 생딸기라는 느낌이 확 와가지고 그래요. 딸기가 딱 표정부터 생생하죠? 생생한 표정과 딸기가 아주 먹이질스럽게 생겨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포스터가 나오면 관심만 가지면 안 되겠죠? 너무 좋은 작품 그려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특별히 신메뉴 보통 할인하는 것보다 더 할인을 해서 신메뉴 7종! 7종 전부 다 25%! 와. 오! 근데 이제 본사에서 매장마다 좀 약간 지원 같은 거 좀 해주시겠죠? 아, 저희가 본사 부담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가맹점 부담은 전혀 없고 본사 부담 없다고 깜짝 가맹점 부담 준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저희가 함께 한 거를 팀장님한테 전달해드리고 포스터 예 받으시고 이디야! 진짜 못 쓰시네. 아 정말 이디야 신메뉴 딸기 7종 25% 예! 아 시즌1이 끝나서 예! 예! 야 여기 딸기네. 아.